안녕하세요. 약간 치매에 걸린 세지소사 공장장 이지름입니다. 아, 치매라까지는 필요 없고, 그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치매에 걸렸다고 이제 아시죠? 그거 뺏달랐다고. 제가 이 분재원에서 다 몇 바퀴를 돌았거든요. 요 나머지 전부 제가 산이라고. 근데 요게 또 남아있었어요. 아, 그거는 치매가 아니고, 네. 못 본 거지, 돌 때. 그 눈이 작아서 그랬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고, 하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화분과 화분 사이에 올려져 있더라고, 있었더라고. 네. 이게, 요거 나중에 저 떼어내야지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갖다 놓은 것인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걸 어제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이 3월 24일인데, 어제서야 발견을 해놓고, 이걸 또, 그, 감독님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치매에 걸려서 이제 바꿀 때가 되었느니, 어쩌느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좀 불안불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부감독님이 딱 오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때 해도 괜찮을까요? 딱 조끼라고 난 부른데. 네. 지금 이파리가 지금, 나오려고 녹색으로 네. 됐고, 지금 빨간색 그 이렇게 지금 꽃 피고 있죠?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면은 이 녹색으로 나오는 것은 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는 것은 잎이 나오는 것들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건 이제 꽃눈이요. 꽃눈이요? 네, 꽃눈인데 이 꽃에서 이제 응애가 파고들어가면은 응애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응애 열매가 마치 꽃처럼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져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소사나무 열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열심히 키우게 돼요. 그러면 또 응애가 여기서 번식을 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응애들을 보호색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걸 그렇게 맞춰서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취묵한 소사 한 번 더 취묵하기. 자, 이 나무 흐름 딱 보면은 우리 부감독님은 아시죠? 이 나무 왜 취묵을 다시 했겠다? 몰라요. 몰라요? 마음에 드는 나 마음에 드는 수영이? 아, 근데 뿌리빨이 조금 그 좀 빨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옆으로 쉬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잘만 해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위에 게 쌍간으로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따놓은 게 더 나을 거는 같은데. 나무 흐름이 전체적으로 안 맞아 떨어지죠? 아마 이, 여기에서 이, 지금, 요게 분생활이 8년 정도 된 나무. 7년에서 8년 정도 된 나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뿌리빨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 나무를 갖다가 취묵을 결심한 이유가 있겠죠. 이 아래 가지들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이 다른 때는 이렇게 잘라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비닐을 갖다 먼저 벗겨버린 이유는 정교하게 톱질을 해서 이 가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수간부로 올라가야 될 가지 같은데. 네. 수간부로 올라가야 될 가지. 그러면은 사실 이 나무를 만약에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요 굵기 밸런스가 안 맞게 되잖아요. 여기는 굵은데 이게. 그러면 또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집중 배양을 거쳐야 되죠. 아, 뭐 한 4, 5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4, 5년이 짧아요? 아니 뭐 20년, 30년 기르는데 5년 정도는 무슨 짧은 거지. 맞습니다. 사실 그래요. 요 나무를 그대로 이대로 이 취묵을 하지 않고 배양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나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누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취묵해서 8년이나 키웠는데 이걸 다시 소재로 만들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경험으로는 요게 훨씬 우리 부감독님 말씀대로 나중에 긴 세월을 놓고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 나무 가치를 갖다가 올려주는데, 이 상태로서는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그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좋아지죠. 예. 그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1년이 아니고, 이 나무를 갖다 이렇게 하면 최소 우리 부감독님 말씀대로 5년. 그죠? 예. 5년을 안목을 갖는 것이고, 더 길게 보면은, 이제 10년, 20년, 길게는 한 100년 정도? 그러면 이제 그죠. 지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나무 이제 10년생이 생겼으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의무적으로 살아야 할 횟수가 60년 남았잖아요.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살아온 만큼 또 살아야 돼요. 근데, 나무를, 이걸 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예술의 수많은 나무들이 누군가가 키웠던 나무들이 얘한테 와가지고 또 좋아지는 나무도 있고, 또 이렇게 취목당하는 나무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누군가는 이 나무를 가져다가 또 앞으로 그렇게 키워줄 거라는 거죠. 내가 아닌 누군가. 근데 그 예전에 그 특이한 나무를 많이 가지고 왔을 때, 그 우리 그 나무를 원래 판매하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분이 했던 말씀이 그랬었거든요. 아, 여기만 오면 화가 난대요. 왜? 예? 왜? 나무가 너무, 좋아져서. 아.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는 나무 키우는 것이 좀 서툴러가지고, 나무가 좀 망가져가지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와서 보니까, 본인이 키우던 나무,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아져 버렸거든요. 네. 그분이 키웠던 나무보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 하나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렇지. 저는 이제 무에서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 제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지식들을 유튜브에다 쏟아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또 저를 훨씬 또 추월해서 앞서가실 분들이 만약에 이 나무를 이어서 키우신다면, 그때는? 훨씬 이제 발전도 되고. 더 훨씬 발전돼가지고, 제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찾아와서, 아, 진짜, 약간 열받네. 어떻게 내가 키웠던 데보다 더 좋아졌어? 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미래를, 이 나무를 내가 영원히 내가 키운다라고는 생각을 버려놓고 보면은 앞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6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나무 현 상태에서 나무가 망가지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이 나무는 얼른 좀 싸게라도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지. 네.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일단 취급을 따면 얘는 15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얘도 15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 이건 근장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받으려나? 한 20만원? 그러면은 현재 가치에서 그래도 많이 깎이거든요. 네. 많이 깎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나무 기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나무로서는 이것이 이제 한계가 됐더래요. 그 한계를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과거를 버리는 거죠. 그렇지.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당장은 손해일 것 같은데, 이 긴, 먼 미래를 쳐다보면은, 바라보면은, 이 작업이 훨씬 더 의미있고 가치있는 작업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일단 이 작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살린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힘들지. 네, 힘들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게 100% 산다라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95%? 근데 95%의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시기적으로 이 쌍눈이 크게 직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분갈이 시기였고 지금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늦어? 한 일주일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발견을 좀 늦었어요. 발견을. 자, 이렇게 해서 이 뿌리 난 상태를 갖다가 확인을 했는데 뿌리는 잘랐네. 네, 뿌리는 이 세지소사나 모든 나무를 취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분갈이를 하면 안 됩니다. 분갈이를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분갈이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사육을 충분히 끌어올려라. 근데 일본 동영상 보면 네. 분갈이 하면서 취목도 해. 저기 저 석화에. 그것이요. 제 입장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진짜 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 그래도 그 다음에 따라하는 거 보면 뿌리 잘 내렸던데. 그 사람들은 취목 기술에 저보다 월등한 게 앞서 있으니까. 아, 그런 게? 제가 그 대동분재원 그 차영석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 양반이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면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아, 선생님, 저처럼 흙을 완벽히 다 털어내는 것이 남한테 훨씬 좋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영상에서는 그런 영상 하나도 안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털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그런 영상을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따지듯이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뭐래? 복잡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안에 그 뿌리빨 씻어내는 기계가 분갈 때 쓰는 그 고압 압축 분사기 있잖아요. 그게 두 개나 있대요. 근데 안 보여준단 말이죠. 안 보여주면은 모르죠, 사람들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까발려야 우리 차 원장님께서도 그런 영상 한번 찍으실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어디에 보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만능 엔터테이너거든요. 그 바둑도 잘 그리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뭐 못하는 화분, 게 없어요. 화분도 잘 만드시고. 화분도 잘 만드시고 하여튼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가장 그분한테 부러운 것은 사모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 많은 일 아마 제가 그 방문을 했을 때 원장님은 인터넷 바둑 두고 계셨어요? 두고 계시고 사모님은 열심히 풋 뽑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 방송 우리 감독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냐고 또 주문 맞으면 응? 알려줄 사람도 없는데? 아, 한번 맞으면 되지, 뭐. 예? 한번 맞으면 되지, 뭘, 그. 아니, 근데, 맞으면은, 나이가 먹으니까 뼈골이 울려가지고, 이 상무슨 역할을 잘 못하거든요. 조심조심 잘랐는데, 자른 단면이 이렇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또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쌍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붙어있을 때 이 나무 수격하고 이 나무를 따로 떼어냈을 때 수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15만 원이 그래서? 이거요? 그 대고. 이것은 20만 원이라고 써요. 현재 가치로. 알았어. 20만 원. 안 돼요. 아, 20만 원 줄게. 안 돼. 안 팔아. 그, 아, 죽어도 살도 내 늦었다며 분갈이도. 그러면 내가 20만 원을 주겠다는데 뭘 안 돼. 안 되기는. 20만 원 끝. 우리 분재원에서는 취목한 그 해외 나무는 판매를 하지를 않아요. 최소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알아. 왜 그러는 거니? 요 뿌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진짜 20일 때 이런 거 사서 키우지. 30명 키워갖고 20만원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미친 짓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우리 부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나무들 뭐 예술에다 던져놓고는 키우는 것은 이제 다 제가 키우니까 그러는데 말씀 어떻게 그러게 그냥 그 거름만 주지 뭐 선생님이 풀을 내 나무에 풀을 뽑았어 뭘 했어 풀 뽑아요 아 가끔하다가 이제 하도 못 오면 지저분하니까 그런 거 이제 가끔에 가뭄에 콩 나듯이 그런 것이고 그것은 가뭄에 콩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럼 그리고 또 이 나무들이
이 뿌리가 많다라고 해서 이게 100% 완벽하게 활착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활착했다라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1년은 버텨야지. 그 혹까지. 아니, 다 챙겨갔다며 또 그걸 또 안 챙겨갔어요? 아니요. 빼는 데가 잘못 있어요. 종종 이게 작업을 엊그저께 이제 지금 우리 구독자 중에서 그 가장 이제 구독자 중에 와서 나무를 구입해가는 그 구독자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번에 아버님하고 같이 왔던 네. 그 친구. 근데 참 그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 꿈은 분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 근데 요즘은 뭐 반려동물 뭐 반려식물 뭐 이런 거 키우는 거를 저기 하니까 또 아니 젊은 층에서 그 바람이 불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도 다육이도 키우는 사람들 많고 근데 어쨌든 네. 이제 그 친구가 뭔 짓을 했는군이 과거에 올린 영상에서 네. 영상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이 나무 찾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찾아서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나무 싹 상태 딱 보면 알잖아요. 네. 이 나무가 활착할 것이다, 활착이 힘들어할 것이다. 이제 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올림 해가지고 1년 된 거.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아, 아니다. 작년에도 하나 했구나. 세지소사를 열심히 사가시는 그 서울에서 오신 분한테도 한 나무. 그분은 봄에 이 나무를 찍어놓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그래갖고 이제 가을에 와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위치를 딱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 그래놓고 이제 그 위치도 보고, 나무 모양도 딱 보고 와가지고는, 이 나무 저한테 파십시오. 안 되는데? 아니, 하나만 파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그분들 또 나름,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겠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또 저기, 길러가는 나름의 또 저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부관동님한테는 이 나무 안 팔아야 돼요. 왜? 나무를 그렇게 자기는 20만 원에 사놓고, 딴 사람한테 100만 원 받을 지를 몰라. 우리는 나무 파는 거에는 욕심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 그리고 부관동님 나무가 너무 많아. 예? 뭐가 많아? 석화에만 잔뜩 많지. 아우, 석화가 엄청 많아. 아, 이제 우리 부관동님한테도 일가를 이룰 수 있는 나무 배양 기술을 한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지금 합판자가 딱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죠. 그치.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껐다하면은 소재 저 전문가라는 게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근데 그 길러놓고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자르고, 길러놓고서 또 마음에 안 들어 3, 4년 또 길러놓고서 또 자르고.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전형적인 쌍관이 되는데, 진짜 이 연장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또 뭐가 있어? 뺀치? 여기 있어. 큰 게 있어. 이거 뭐 없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나무를 이렇게 만들면서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케이스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침묵에서 바로 올리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죠. 예. 다른 것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철사거리를 해오면서 이 위를 갖다가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침묵에서 올린 것들은 대개 그냥 그 뭐랄까 원목에서 자란 형태로 그대로 그 따가지고 올리는데 이 나무는 계속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나무는 첫사거리 필요도 없잖아요. 해야 돼. 아, 그래서 우리 부감독님 손에 넘어가는 차원이 다르게 소재가 돼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죠. 소재는 아니더라도 철사거리를 좀 일부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철사거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무를 갖다가 대규모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글씨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재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나무 이것은 사실 위 부분보다도 지금 우리가 아까 보는 것은 뿌리빨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자를 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여기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걸 자를 때 제대로 이렇게 상처 처리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 그게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 여기를 갖다가 여기서 자를 때 있잖아요. 네. 여기를 반듯이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선으로. 사선인데 요 나무 흐름을 생각해서 이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상처가 아물었을 때 그것이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배불때기가 안 되게 딱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깊게 저는 파거든요. 네. 근데 어떤 그 영상에서 보니까 그렇게 깊게 파면은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조금 여기를 볼록하게 남겨놔야 된다. 네. 근데 우리 예술에는 그 우리 부감독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 이런 상처 없는 소사들, 세지수사 말고 네. 일반 소사들 중에서도 상처 없는 소사들 많잖아요. 근데 그 흐름들 보면은 여기를 굉장히 깊게 파거든요. 네. 깊게 파는데 이 깊게 파는 원리가 뭔 거니 이 나뭇가지에서 영양분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덮어가거든요. 이 둘레선은 약하게 덮어오고 위에서는 바로 덮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덮어갈 때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깊게 팠다라고 해서 안 덮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리하고 일반 그 일부 영상에서 보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상처를 여기를 할 때 우리 부감독님도 가끔 가다가 그짓거리를 하던데 여기를 또 칼로 다듬어. 그짓거리라니. 네. 그짓거리. 그짓거리를 하던데 칼로 다듬는데 매끈하게 다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자연스러운 것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 네. 아 근데 나는 큰 상처, 그렇게 큰 것들은 예. 예리하게 하고 예. 응? 그러지. 또 특히 그 진궁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껍데기가 이게 두껍다 보니까 예. 호가위를 자르면 예. 이렇게 떨어져요. 끝에가. 그러면 상처 치료가 안 되걸랑. 그러면 이제 예리하게 칼로다가 어? 다시 한번 다듬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만드는데 요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선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고개 갈 수도 있지. 요게 수반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요게. 근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듣고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는 이게 하거든요. 이게 앞에 뿌리뿌리 한번 볼까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네, 요게 자연스럽죠? 네. 요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카토파스타를 붙이는 것이 카토파스타 붙이기 전에 저기 약 한번 선택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카토파스타를 붙였을 때 상처 치료 속도를 진짜 우리는 알잖아요. 네. 요 정도 이렇게 자르면은 이것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2년 정도 되면은 2년 내지 3년. 네. 근데 아무튼데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이게 보니까 기어나루 같아요. 기어나루 같은데 요것이 괜찮다랬어요? 네, 괜찮다고 해서 제가 저한테 실험을 의뢰를 해왔거든요. 안에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주라. 나는 부탁을 좀 받아가지고 거꾸로 제가 계속 신경 많이 썼는데. 아니 그거 안 하면 당연히 흘러내리니까 그거 했겠지. 아 이게 일반으로 거꾸로도 있어요. 이거 잠그는 방식이. 그래서 이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이게 상처가 굉장히 빨리 안 온다고 하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알겠지. 그렇지. 뭐든지 써보고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 괜찮으면 예술소에서 판매하려고요. 이게 침 안 발라도 되잖아요. 일단은 괜찮네.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이렇게 뚜껑 닫아놓으면은 그 위에 또 이 플라스틱이라 저거보다 나, 그 저거 맞아 카토파스타는 그 에그로 돼 있는 거 네. 그거는 구멍이 짧아가지고 잘못 열어놓으면 그 맞아 저게 그러는데 이건 딱 좋네. 에그로 돼 있는 건데 그 기존의 카토파스타는 네. 이제 이렇게 침으로 발려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치. 근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냐?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이 기어나로보다도 기어나로하고 비교를 해서 뭐 의미 없다. 네. 그럼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목을 갈증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철사는 지금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세워야죠, 이제. 근데, 이것은 5월달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니, 5월달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 상처가 좀 아물어야 되니까. 아물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물면서, 여기가 좀 붉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예. 붉어지면 이제, 철사가 좀 덜 먹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좀 붉은 철사를 쓰더라도, 그렇게 하고 이 마디 사이 긴 것들도 어떻게 좀 조정을 해서 마디 사이가 길어진 것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마을을 좀 아름답게 축소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한 주 그다음에 이렇게 한 주 이게 두 주로 침묵한 소사를 한 번 더 침묵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지가 없으면은, 없었으면은, 인왕은 그냥 끝이에요. 그치. 근데, 요렇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분리해서 두 개로 만들 수가 있었던 있다. 거죠. 네. 요 가지가 없었으면은, 이 나무 자체의 몸통에 영양분이 없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가지가 있음으로써 영양분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의 영양분은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아마 성장은 조금 더디해질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뿌리는 그대로 또 남아있으니까 모르지. 그렇죠. 해봐야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침묵한 나무를 한 번 침묵한 소사를 한 번 더 침묵한 과정 이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묵한 소사는 바로 물을 줘야 돼요. 네. 분갈이한 나무나 침묵한 나무는 바로 분갈이를 하고 나면 이 잘린 부분에서 습기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물을 줘서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상 예솔 분재 침묵하는 상호성 예솔지기 이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